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네, 오늘의 컨텐츠도 가성비 끝판왕 완구 드론 찾기고요. 지금까지 총 4대의 드론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E88 드론이 랭킹 1위를 잘 지키고 있다가 Z908 프로한테 1위 자리를 내줬죠. 그런데 이 드론도 상당히 우승 후보입니다. 제가 완구 드론 중에는 그래도 이 브랜드를 꽤 높이 쳐줘요. JJRC의 H107 드론입니다. 이 H107 드론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32,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옵션은 이제 4K 화이트 원 배터리 옵션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알리에서 구입한 제품이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으면 제가 가산점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산점이 좀 있습니다. 이 드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안전이에요, 안전. 여기 보시면은 프로펠러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뭐 아이들이나 초보자가 날리기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뜯어봤고요. 뭐 구성품은 크게 다르지 않죠? 여기 보시면 이제 충전 케이블, 프로펠러, 그리고 얘는 뭐 프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도구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다른 완구 드론에는 안 들어있었는데 좀 좋네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설명서. 근데 저는 H107을 주문했는데 H827 드론이라고 써 있어요. 뭐 그놈이 그놈일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서가 있는 것도 큰 메리트예요. 보통 알리에서 시키는 완구 드론은 중국어 매뉴얼만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영어 매뉴얼을 제공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메리트인 거죠. 자, 그리고 앱 설치 방법입니다. 앱은 여기 있는 QR 코드 찍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알리발 완구 드론에서 쓰는 그런 어플이네요. 자, 그다음 드론입니다. 드론은 일단 굉장히 작고요. 손바닥에 딱 들어오는 이런 미니미니한 사이즈고, 조종기도 굉장히, 조종기 엄청 귀엽네요. 조종기 귀엽고. 아, 그 다음에 조종기를 휴대폰에 거치할 수 있는 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밑으로 해서 이렇게 딸깍 끼우면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조종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드론의 외관을 살펴보면요. 드론은 아주 사각형으로 딱, 사각형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4K 카메라라고 되어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완구 드론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HD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LED 불빛이 있고 인덕션, 네. 여기 또 TX268이라고 써 있는데 도대체 이 드론의 정체는 무엇일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H107을 시켰고 설명서에는 H827이 왔고 드론은 TX26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여기 있죠? 배터리를 눌러서 빼주면 됩니다. 눌러서 빼주면. 오, 상당히 기네요. 3.7V 500mAh예요. 지금까지 리뷰했던 배터리들이 다 1800mAh 정도 됐는데, 500이면 상당히 작습니다. 500이면 많이 작아요. 그래서 1셀 500mAh짜리 드론이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은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를 살펴보면요. 여기는 오토 이착륙이 있고, 여기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조종은 모두 2 조종기고요. 이쪽을 살펴보시면 스피드, 이 드론의 속도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제 서클 플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이거는 로테이션인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도는 기능이고요. 이 버튼은 헤드리스 모드인데, 헤드리스 모드가 뭐냐면 이제 드론을 보통 이 카메라가 있는 부분이 전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면은 앞으로 가고 뒤로 밀면 뒤로 오고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는데요. 헤드가 돌아가 있으면 앞으로 밀면 이제 저한테 오는 거죠. 앞으로 안 가고 뒤로 밀어야지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헷갈려요. 헤드리스 모드가 켜져 있으면 이제 이 방향이 그냥 계속 앞인 거예요. 제가 앞으로 밀면 헤드가 이쪽을 보고 있어도 앞으로 밀면 일로 가고 이쪽을 보고 있어도 앞으로 밀면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종이 많이 쉽다. 쉬운 대신에 이제 조종 스킬이나 이런 걸 배우기에는 좀 불필요한 모드고, 드론을 정말 잘 날리고 싶다면 이제 헤드리스 모드는 탈피하시고 이제 드론이 앞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 호버링 연습하시고 선회 비행 연습하시면서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드론 실력 늘리는 방법 영상을 좀 보시고 이런 걸 보고 연습을 좀 꾸준히 하셔야 비행 실력이 늘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360도 플립도 있는데요. 이 오른쪽 스틱을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돈다고 하네요. 이건 누르면 이제 플립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완구드론 같은 경우에는 좀 충돌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서 자이로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좀 저렴한 센서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바인딩을 하시고 스틱을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둘다 7시 방향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자이로가 초기화가 됩니다. 자이로가 초기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드론이 가만히 안 있고 좀 흐른다. 이럴 때는 이제 수평 트리밍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트리밍 하는 방법은 이번에는 왼쪽 조이스틱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왼쪽 조이스틱을 누르면 이제 트리밍에 들어가고요. 만약에 드론이 이렇게 좀 앞으로 간다, 그럼 왼쪽 스틱을 누르고 얘를 뒤로 쳐줍니다. 그러면 수평이 조금씩 맞으면서 이렇게 올 거예요. 만약에 띄워놨는데 뒤로 온다, 그러면 왼쪽 스틱을 누르고 앞으로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흐르는 방향에 반대로 쳐주면은 이 0점이 조금씩 잡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리밍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드론을 켜보고, 실제로 드론을 좀 날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비행을 해볼 건데, 제가 보니까 아까 설명서에는 AA 조종기라고 써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AAA가 들어갑니다. 설명서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죠? 그래서 AAA 3개를 준비하시고요. 자, 일단 드론의 전원을 켜시고, 꾹 누르면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조종기도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요. 바인딩 하는 방법은 스로틀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바인딩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조종기의 스틱을 이렇게 7시 방향으로 하시면 캘리브레이션이 됐습니다. 자, 이제 띄워볼게요. 이륙 버튼 꾹. 그 다음에 시동이 걸렸죠. 이제 스로틀을 올립니다. 네, 드론이 떴습니다. 소음이 좀 있네요. 자, 호버링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흐르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트리밍 버튼, 왼쪽 스틱 누르고 흐르는 방향으로 톡톡. 다시 트리밍 버튼 톡톡. 됐다. 자, 이제 안 흐르죠? 보이시나요? 네, 이제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다시 띄워서 보여드리면 거의 지금 정지 비행 중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자, 비행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뒤로. 아, 상당히 귀엽네. 비행성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속도를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2단계. 아, 근데 속도가 올라가니까 얘가 이렇게 밀면서 고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3단계. 보이시나요? 고도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이제 모터 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터가 약하고 배터리가 약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그힘 때문에 지금 고도가 낮아지는 건데,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1단계를 했을 때는 지금, 저 지금 조종기 놓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뚝 호버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클 플라이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두 번째 거를 길게 서클 플라이 보이시나요? 너무 멀리서 켰나? 다시 서클 플라이를 취소하려면 그냥 이렇게 키 누르시면 되고요. 자, 서클 플라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서클 올리고 서클 플라이. 드론이 가운데 POI 모드처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저안 건드리고 있고요. 자, 취소. 자, 이번에는 요거 눌러볼게요. 빠르게 회전하는 거. 빠르게 회전하는 버튼, 요 버튼입니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빠르게 회전.
보이시나요? 네.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립 한번 해봅시다. 플립. 오른쪽 스틱 누르고, 앞으로 플립.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앞으로 꾹 누르고, 이렇게 플립 기능이 있습니다. 자, 화질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간 화질은 이 정도 화질 나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리뷰했던 드럼들 중에는 화질이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동영상도 한번 찍겠습니다. 배율이 좀 있기는 한데, 상당히 그래도 표현이 잘 되죠.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서 손으로 이렇게 건드려도 큰 부상을 입을 무리는 없죠. 위에서도 이렇게 내려보고, 밑에서도 위로 톡톡톡톡, 위에서도 톡톡. 네.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고요. 괴롭히는 거 맞나? 제가 아까 이렇게 치다가 위에서 여기 손에 딱 들어갔었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랜딩을 할게요. 랜딩은 요 버튼 눌러서 랜딩. 네, 이렇게 해서 H107 드론의 비행 리뷰를 해봤는데요. 지금 알리에서 보니까 가격대가 만원대부터 2만원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저는 32,000원을 주고 사서 일단 3만원대 드론으로 리뷰를 할 건데, 총평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요즘 나온 완구 드론들은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장애물 회피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었어요. 뭐 Z908 프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틸트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 드론, 지금 H107 드론은 카메라 틸트도 없고 장애물 회피도 없습니다. 뭐 초음파 센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 호버링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비행성이 괜찮았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좀 쉽고 안전하게 날릴 수 있는 입문용 드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드가 있잖아요. 가드가 지금 4방향의 가드가 있고 위아래에도 이렇게 X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힌다든지 했을 때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리뷰를 하다가 이거 막 쳐본다고 하다가 손가락을 여기다 살짝 넣었었어요. 프로펠러에 걸렸거든요. 근데 좀 아프더라고요. 당연히 아프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가드가 있다고 해서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도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한데 그래도 꽤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뱅글뱅글 도는 기능, 원으로 도는 기능, 플립도 있고,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카메라 화질인데,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드론들 중에는 화질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이제 랭킹을 매겨야 되는데, 사실 가격대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고려하면은 저는 이 친구는 랭킹 3위를 주고 싶네요. 일단은 1위인 Z908 프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틸트나 장애물 회피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1위를 준 거고, 2위인 E88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E88 드론이랑 얘랑은 막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얘가 조금 더 낮거든요. 근데 E88은 가격대가 만 원대입니다. 얘를 지금 H107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E88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다. 하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하지만 초보자분들의 경우는 저는 이 드론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안정적인 비행과 이런 안정적인 장치들이 있어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더 점수를 드리고 싶다. 하지만 일단 가성비 랭킹은 3위를 주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성비 완구 드론 아주 다양한 후보들이 지금 제 방에 언박싱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도 최대한 빨리 콘텐츠 만들고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